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고 어키입니다. 2021 올해의 보드게임 어린이 게임 부문 탑7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발매되고 보드라이브에 소개된 보드게임들 중 보드라이브 시청자 641명의 투표로 엄선된 어린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7위 나라사랑 보드게임 카드게임.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장소를 윷목을 굴려 이동하면서 독립자금을 확보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는 게임입니다. 독립자금을 무사히 전달해서 훈장도 받고 모두 함께 대한독립 만세! 또 외쳐보세요. 6위 좀비 틴즈. 학교에 들어온 좀비들을 내쫓는 전편인 좀비 키즈에 이어 이번에는 마을 전체에 퍼진 좀비들에 대항하는 어린이용 레거시 게임입니다. 매 게임마다 스티커를 붙이며 새로운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이죠. 5위 마블 봅슬레이. 봅슬레이를 기반으로 한 보드게임입니다. 같은 색이 보이면 깃발을 뽑아 나의 구슬을 먼저 도착하게 만들어야 해요. 진짜 봅슬레이를 보는 것처럼 심장 졸이며 신나게 할 수 있어서 추천해드립니다. 4위 양말 몬스터. 누군가가 내 양말을 가져갔어. 여러분은 착한 집 요정이 되어 양말을 가져가는 양말 몬스터에게서 양말을 찾아와야 해요. 양말을 많이 모을수록 새로운 시나리오가 열리는 레거시 게임이죠. 3위 박스 몬스터. 박스 안에 손에 집어넣고 감각만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 서로 협력해서 제한 시간 안에 박스 몬스터를 치료해주세요. 2위 이야기 재단사.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를 뽑으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흥미진진한 게임이죠.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재밌는 게임입니다. 대망의 1위 캐터펄트 킹덤. 두 명이서 대결하는 공성전. 각자 성을 짓고 고무공을 발사해 상대방의 성을 무너뜨리는 게임입니다. 오키님과 백호님이 엄청나게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게임이죠. 캐터펄트 킹덤이 보드라이브 어워드 올해의 보드게임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올해의 보드게임 어린이 게임 부문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 해보지 않은 게임이 있다면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안녕!